소개받은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김진기입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의 발제를 기조연설 포함해서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정광재 박사님께서 해외 사례를 포함해서 준비하신 지정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선 발제해 주신 분들의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발제 자료에서는 주로 이제 현재 제도 관련해서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좀 이제 토론의 요청도 있고 해서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과연 이제 해외 통신 그 해외 국가들은 어떤 이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로 조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통신 정책 관련한 대응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뭐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크게 요약해 보면 두 가지 사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온라인 활동이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응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뭐 이제 서비스 장애라든지 뭐 속도 저하, 트래픽 증가 같은 여러 사례들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이에 대한 이제 뭐 좀 우려가 좀 커짐에 따라서 그 대응을 좀 마련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EU와 벨엑에서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서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뭐 트래픽 이제 부담이 이제 증가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일단은 뭐 트래픽 과부하까지 이제 발견되는 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으나 향후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적절한 모니터링 대응을 마련하겠다라는 정도의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독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서 이 과부하 발생 시에 트래픽을 어떻게 이제 좀 관리하는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뭔가 관리를 할 시에 지켜야 할 기본 수칙 같은 것들 예를 들자면 뭐 이제 특정 카테고리를 뭐 예를 들어서 제어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사업자는 제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원칙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사업자들이 뭔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디즈니 플러스가 유럽에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출시를 늦춘다라든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사업자들이 전송 속도를 조금 이제 그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트래픽을 좀 조정을 한다라든지의 대응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우려와는 다르게 사업자들의 대응, 뭐 정부의 발표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네트워크 망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발견되고 있지 않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으로 보면 사실 이게 이제 더 국가적으로는 다른 국가들 차원에서는 되게 큰 문제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제 사회 의료라든지 교육 이런 분야 뭐 또는 업무라든지 사회적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제 대량 대거 전환이 되면서 이제 이런 하면서 이제 취약계층들이 이제 이런 필수적인 사회 활동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제 좀 보완을 하기 위한 정책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는 확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해외 같은 프랑스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급격히 이제 확산이 되면서 뭐 사회적으로 락다운 혹은 뭐 이제 그 지역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Keep Americans Connected Initiative라는 성명 발표를 하고 그것을 발표를 하고 주로 이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강화 혹은 이제 원격 의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뭐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의료진에 대한 지원에 특화돼서 의료진에 대한 뭐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이라든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특화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업무나 교육과 관련된 좀 이제 원격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필요한 뭐 데이터 제공량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정책들을 사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이제 뭐 지금 국내의 코로나 확산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그런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좀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이슈가 아직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사태가 이제 장기화됐을 때의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시대에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온라인으로 전이되면 뭔가 이제 트래픽 구조가 변화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사실 지금의 상호접속 제도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분산된 트래픽 체계에서 동영상 집으로 집중되는 트래픽 구조가 이제 변화하면서 뭔가 이제 이슈가 생기는 것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국내 그런 트래픽 구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좀 연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관련된 인터넷 정책들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서 우리는 아직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들도 좀 장기적으로는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나? 그래서 듣는 제가 아주 급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성대 이대호 교수님께서 도전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이대호라고 합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정책이라는 걸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셔서 이 세 발표문을 전부 다 이제 엮을 수 있게끔 이제 토론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광재 박사님께서 구체적인 그 해외 사례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었던 발표 중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트래픽이 줄어야 디지털 강국인가, 트래픽은 늘어나고 네트워크 비용은 줄어들어야 그게 디지털 강국이라는 김연경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김연경 교수님과 매우 비슷하고요. 망중립성이 저의 졸업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졸업 논문으로 망중립성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네트워크 정책을 계속 이제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 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로에는 더 많은 자동차들이 더 많이 빨리 저렴하게 달릴 수 있어야지 그 도로라는 것이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해서 매우 많은 논의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망중립성 같은 경우는 오늘 김병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김병철 교수님 논문이 2010년도에 퍼블리시가 되셨다고 하셨지만 그 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워킹페이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경에 이 논의가 시작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14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14년 동안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고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망중립성 논의에 참여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사실 망중립성 이 논의라는 거는 인터넷 사업자가 중요하냐 아니면 콘텐츠 사업자가 중요하냐, 다시 얘기해서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가지고서 계속 논의를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사실 망중립성이 없으면 인터넷 사업자가 과연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 사업자의 망투자율이 줄어들 것이냐 아니냐 같이 이렇게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있고 증명은 거의 불가능한 이슈들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감히 추측하건대 아마 지금의 논의의 틀을 가지고서는 아마 앞으로 14년이 더 지나도 망중립성 논의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인데요. 그걸 위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네트워크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된 지금의 많은 논의들은 저는 논의의 틀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중립성 논의가 ISP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CP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틀이 주어져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산업을 이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네트워크 사업자하고 CP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사업자가 잘 되면 CP가 죽고 CP가 잘 되면 네트워크 사업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네트워크 사업자가 잘 돼야 CP가 살고 CP가 살아야 네트워크 사업자가 살 수 있는 그런 보완 관계에 있는데 지금의 논의의 틀은 사실 제로섬 게임처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자가 죽어야 다른 사업자가 흡사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논의의 틀이 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논의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사용자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김연경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 잠깐 사용자 얘기가 나와 있긴 했지만 사용자는 과연 그러면 뭘 원할 것인가? 사용자는 과연 ISP가 힘을 갖고 망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CP가 더 힘을 갖기를 원할까요? 아마 둘 다 아닐 거라는 게 명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들은 당연히 더 좋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사용을 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된 이 논의에서는 사용자 만족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네트워크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ISP하고 CP를
분리하는 논의가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정책을 시행을 하시되 만약에 김병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ISP의 주장대로 ISP들의 망 투자 유인이 줄어든다. 그리고 망 투자 유인을 늘리는 것이 정부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소비자 관점에서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된다면 그러면 네트워크 트래픽과 관련된 망 중립성 정책은 망 중립성 정책대로 시행을 하시고 망 투자 유인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따로 시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두 가지 정책이 당연히 기존 논의하고 마찬가지로 제로섬 게임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이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대부분 국민들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논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영역으로 저는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의 주제처럼 올바른 네트워크 정책을 위해서 정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사실은 예전 용어로 따지면은 우리가 경쟁 정책할 때 뭐 Facility Based Competition 또는 Service Based Competition이라는 두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은 이제 공화당 정권 때는 주로 Facility Based Competition을 주로 지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 때는 이제 Service Based Competition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96년 통신법부터 시작해서 그런 변천 과정들이 있었고요. 또 망중립성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 이야기했나? 망중립성 관련해서는 사실은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텔코가 전통적으로 OD가 있는 발신자와 착신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불을 정산했던 상호 접속의 개념을 사실은 ISP 형태의 랜과 랜을 연결해서 하는 형태. 당연히 피어링이죠. 근데 그 개념들이 지금 하나로 뭉쳐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세 번째 토론자는 우리 산업계를 대표해서 왓챠의 박태훈 대표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왓챠 박태훈입니다. 일단 글로벌 OTT 육성하겠다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스타트업 의견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고 그래서 왓챠는 이제 올해 9월에 일본 런칭을 하게 되고요. OTT를. 그리고 내년부터는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상 해외 진출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통신 강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글로벌 진출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연결될 수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서버에서 한국으로 이제 트래픽을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제일 좋았을 텐데 저희는 이제 일본 서비스는 일본에서 서버를 이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1차 접속점으로서는 접속료가 너무 비싼 게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김현경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글로벌 트래픽 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약간 큰 문제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ISP의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이제 그 개비가 낮기 때문에 이제 그냥 국제 트래픽이 발생하는 족족 이제 통신사들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작년에 이제 상호 접속 교시가 개정되면서 이제 통신사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거는 이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짜 경쟁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서 뭐 정책 관련돼서 의견을 만약에 드리면 이제 통신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제 뭐 망 비용을 국내 CP들에게 작은 CP들에게 많이 받을 수 있게 국회가 정부가 도와주면은 사실 글로벌 투자에 대한 유인이 별로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내 ISP가 이제 글로벌 상위계의 사업자가 되면, 그러니까 뭐 BTS나 뭐 여러 좋은 컨텐츠들이 한국에서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국가의 하위계의 사업자들에게 또 뭐 네,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구도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유인을 만드는 그런 뭐 정책이 좀 필요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글로벌리 진출하는데도 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산업계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더 지정 토론자로서는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의 김남철 과장님께서 뭐 네트워크 정책이 꼭 망중립성과 접속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관련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과장입니다. 세 분 발제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망 인프라 투자 정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망 운영 원칙이라든가 질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플레이어들 간의 계약 관계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핵심 논의는 망 중립성, 그다음에 이제 그 김영경 교수님이 상호 접속하고 최근에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라 그 발표에 대해서 제가 뭐 반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이런 얘기보다는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정책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중립성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0년에 망중립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최근에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5G 활성화에 대응해서 혹시 망중립 원칙을 뭐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촉발이 돼서 지금 현재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망중립성 하면서 저희 연구반 여기 이제 그 CP, ISP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망중립 논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CP 진영과 ISP 진영의 대가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로 최근에 논의를 보면 과연 ISP와 CP 그다음에 혁신의 문제로 망중립이 과거처럼 논의가 되는지 그거라기보다는 대형 ISP를 포함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과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망중립 원칙을 어떻게 질서를 자리 잡아야 인터넷의 혁신, 그 혁신의 주체는 대형 CP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글로벌로. 왜 그러냐면 뭐 사례로 트럼프 정부에서 이번에 망중립 원칙을 폐지했을 때 넷플릭스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기회의 확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쨌든 망중립 원칙이 완화됐다고 그러면 네트워크의 자율성이 ISP에 인정이 될 겁니다. 근데 ISP가 우려하는 것처럼 일반 이용자들한테 비용을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 유인을 회수한다기보다는 일부 CP, 대형 CP하고 서로 연합해서 기존의 질서를 더 공고히 하고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들이 이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우려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오히려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시민의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그다음에 자유로운 그 활동을 제약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오히려 더 큰 게 또 한 축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연구반에서 주장 논의하는 것들이 새로운 망중립 원칙이 뭐 이대호 교수님 말씀대로 딱 그 정해질 수 있을지 그 논쟁이 종료된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은 않지만은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은 어쨌든 인터넷에서 불공정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투자가 아니라 그 스타트업에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활동이 제약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였고 그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 정도 되면 저희들이 논의한 뭐 결과물이랄까요? 그 초안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호 접속 말씀 주셨는데 상호 접속은 그러니까 개념에 물론 이제 저희들이 법적으로 따지면 개념적으로는 저희는 접속료라고 하는 것은 ISP 간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 간에 서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경 교수님 말씀대로 SKT 가입자하고 LG 가입자가 어느 한 서비스에만 가입을 해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접속료고 그 접속료는 통신 사업자 간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거를 CPA나 이용자한테 부과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망사용료 또는 이용료라고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료하고 이용료의 좀 구분이 좀 필요한데 이제 혼재해서 쓰다 보니까 좀 일부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2016년에 제도를 시행하고 저기 CP들이 지적하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ISP들이 도매 시장에 미친 접속료의 영향을 CP한테 전가시키는 일들이 일부 발생을 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도 개선을 이루었고 올 초에 이제 아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CP 시장이 조금 더 CP 여러분들이 사업하는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이제 기대하고 저희가 CP라든가 인터넷 업계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 접속은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완 또는 저희들이 원래 취지를 가져왔던 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넷플릭스법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언론이나 국회에서는 넷플릭스법이라고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국회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정부에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그 김영경 교수님도 뿐 아니라 일부에서 많이 제기되는 것이 이게 이제 CP한테 비용을 과금하는 또는 이제 추가로 부담시키는 정책이 아니냐라는 건데 저희 시행령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망 대가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언급이 없을 겁니다. 망 계약이라든가 이용료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간의 사적 자치의 영역이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법안을 뭐 자세히 보시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이제 의무화한 것이고 거기에 부가통신사업자도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 소위 말하는 대형사업자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부가통신사업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영역, 전달 영역인데 부가통신사업자한테 어떤 책임을 부과하느냐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가통신 사업자들도 지금 다양하게 그 ISP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그다음에 트래픽 품질을 조절하거나 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가통신 사업자들의 관리 영역, 책임 영역이 분명히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영향이 있고 그 역할이 있고요. 역할과 책임이 있고 그 역할과 책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들을 이제 규율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자들한테는 과연 규제력이 있겠느냐. 저희 연구반 운영해서 이제 최근 한 다섯 차례 연구를 논의를 했는데 우리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글로벌 사업자들하고 그 의견 청취를 했고 그 의견 청취를 하면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조치,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초안도 늦지 않은 시점에 공개를 해서 입법 예고라든가 공청회 토론에 거쳐서 사업자한테도 부담이 덜고 특히 이제 이용자들한테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정책을 관할하시는 또 정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내용을 잘 소상히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발제를 하신 세 분 발제자들께서 뭐 물론 이제 토론자들 중에 특별한 뭐 질문이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혹시 못한 말씀 있으시면은 짧게 조금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혹시 저는 이 자료집 맨 마지막에 보시면 71페이지에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와 연계하고 어디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공간적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지도가 급변하고 있고 또 글로벌 패권
대만을 두고 미중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기술 영역까지 와서 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확한 어떤 최신 정보가 담긴 세계 지도를 보고 각각의 전략을 좀 썼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는 좀 아쉬운 측면인데 이제 디지털 뉴딜을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어떤 네트워크 전략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글로벌 관점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플랫폼적 사고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공동체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장기적 안목 투자와 함께 이런 비전을 담아서 구현한 한국 지도, 세계 지도가 같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벤처나 뭐 이런 육성하고 또 이럴 때도 생태계를 좀 보고 좀 입체적으로 사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리학자로서 뭐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랜선으로 들어오신 우리 김병철 교수님 혹시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혹시 뭐 추가적으로 주실 뭐 말씀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아, 오늘 제가 저는 사실 뭐 관련된 논문은 많이 읽어봤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제가 좀 많이 뒤쳐졌는데 오늘 캐치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 많이 공감하고 또 정부에서 상황을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아까 사적 자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에 원래 망중립성 있을 때에도 컴캐스트하고 넷플릭스가 그 언더 더 테이블에서 주고받아서 트래픽을 프라이오리티를 줬다라고 다 믿고 있거든요. 기사화된 적도 많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SP도 그렇고 CP도 그렇고 ISP도 당연히 넷플릭스에 트래픽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AT&T가 저를 서브하고 있는데 저는 한 달에 이용료를 80불이나 내거든요. 미국은 상당히 비쌉니다. 거의 10만 원이죠. 근데 엄청 빠르지도 않아요. 더 빠른 걸 하려면 제가 120불 내야 되는데 그냥 80불 해서 가족끼리 잘 쓰고 있는데 넷플릭스를 저희 애들이 좋아해서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끊기면 제가 AT&T가 아닌 다른 데를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사실 AT&T 입장에서도 넷플릭스를 잘 보내야 되는 어떤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요. 넷플릭스는 당연히 AT&T를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오늘 CDN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디지털 네트워크 센터를 지역 기반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독립성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혹시 ISP가 뭐 가격을 올리든 아니면 충분한 프라이오리티를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ISP하고 인디펜던트하게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장 중심으로 발달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용자가 즐기는 형태로 가는데 한국도 이제는 아까 우리 이대호 교수님 말씀하실 대로 14년간의 어떤 묵은 논쟁에서 벗어나서 좀 건설적이고 이용자 중심으로 그래서 ISP하고 CP가 손을 맞잡고 이런 정책을 같이 얘기해야지 이 대립구조로 가서는 끝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오늘 토론이 그런 장을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균 교수님. 예. 아, 네, 오늘 정말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읽은 기사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기사가 봤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모두 아시다시피 95%인 국가인데 통신 3사가 2019년 설비 투자비가 8조 4천억인데 마케팅 비용도 8조 540억 원이 넘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찾아보면 마케팅 비용으로 R&D 투자액에 10배를 지출했다라고 나오는데, 물론 어떤 투자의 R&D 투자의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서로 점유율 순위를 놓고 서로 출혈 경쟁을 펼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투자가 절실하다면 그 본연의 의무를 우선으로 해서 노력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슈들을 또 제기해 주셨는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실 개별 이슈들에 대해서는 뭐 논의들이 많습니다. 또 그 근거들도 많고요. 전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한 7, 8년, 한 10여 년 전부터 뭐 비즈니스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는 용어 많이 썼었습니다. 그 학술적으로는 뭐 이제 93년인가요? 제임스 무어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비즈니스 이콜로지라는 거를 개념을 이야기하면서부터 논의가 됐고, 2000년대 초반에 뭐 이안 시티랑 레빈 같은 분들이 그거 생태계에 대한 헬스니스에 관한 것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많은 논의들을 했었죠. 사실 되짚어 보면은 전형적으로 미국의 비즈니스는 협상력에 기초한 바게닝 파워에 의한 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업체가 아니라 딜의 대상이고 협상력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협상력에서 내가 바게닝 파워를 갖느냐가 경쟁 우위를 갖는다라고 80년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국의 그 대단한 기업들이 사실은 아시아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에게 뒤처지면서 경영학 분야에서 사실 다시 보게 된 거죠. 과연 모든 같이 일하는 협력 업체를 딜의 대상으로 봐야 될 거냐,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에코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디지털 환경 또 인터넷 환경이 되면서 좀 더 그런 것들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플랫폼 베이스의 산업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이야기로 하면 파이를 키우자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결국은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만의 비즈니스가 될 수는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그 혁신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은 쉽습니다만 사실은 뭐 실행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좀 묘안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런 이 자리가 그런 논의들을 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